진짜 많이 했다. 12시 전에 약속을 지켰죠. 야, 깔끔하게. 현재 시간 11시 46분. 12시 전에 무사히 KBS로 돌아오셨습니다. 와, 수고하십니다. 아, 오늘 정말 알차게. 야, 이걸 다 했다, 다 했어. 계획표 다 했어요. 아, 너무 뿌듯하다. 우리 너무 심없이 달려오셨는데 일단 안에 들어가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안에서 할게요. 네. 어, 예. 마무리요? 알겠습니다. 이따 뵙겠습니다. 예. 가기만 가지 않는데요? 남랑 특집 하는 거 아니야? 문 닫아놓고? 응? 에이, 그런 안 특집을 한다고? 그럼 나 진짜 지쳐. 아, 아 왜 이렇게 광활해 여기? 여기 미병 찍는 거 아니야? 아닌가? 여기 어디지? 아 여기 미병 아닌데? 여기 뭐지? 야, 이 세트가 뭔가 큰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세팅이다. 허리를 너무 신나게 제꼈나 봐. 허리가 아프네. 다들 많이 지쳐 보이네요. 아니, 지친 게 뭐야? 그런 거 몰라, 안 배웠어. 근데 왜? 지금 내 눈 보이지? 화난 거. 뭐가 지쳐? 이제 막 시작입니까? 이제 막 시작이라고. 근데 왜 힘들... 여기냐면... 자는 거 같고. 자는 거 같고. 형 괜찮아요? 형 괜찮아요?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. 시청자분들은 지금 7시 반 정도 됐습니다. 아, 지치지 마세요. 네. 지금 저녁 시간. 네. 저녁 시간이에요. 네. 오늘은 이제 중이에요. 한 8시쯤. 일찍 주세요.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활 계획표대로 잘 보냈는지 못 보냈는지 숙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무서운 선생님. 우리 뭐 완벽하게 했지 뭐 사실. 담임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. 숙제 검사는 총 3가지 숙제 검사 중 한 개만 성공하면 벌칙은 없습니다. 와, 어? 세 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벌칙은 없다? 네. 실패하면 벌칙이 있다고 했잖아요. 네, 어마무시한 벌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벌칙은... 네. 어? 너무 피곤해서 넉살씨로 보인다, 넉살씨로 보여. 뒷모습 한 번. 와, 진짜, 와. 저 완전 된다. 와, 대박이야. 와. 와, 실제로 봤는데. 네, 비슷해, 지금. 어, 지금 머리 길이가 딱 비슷해. 어, 넉살이야. 뒤에서 봤을 때 넉살인 줄 알았어. 야,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완전 넉살이에요. 네.